자, 팩토리 패턴의 장단점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팩토리 패턴의 장단점. 자, 만약에 여러분 집이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거 가정집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집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여러분, 된장찌개 레시피가 얼마나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된장찌개 레시피. 된장찌개 레시피는 웬만하면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네. 그거는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100배 더큰 권력을 준다 하더라도,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걸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1년 안에 우리나라 모든 된장찌개 레시피를 하나로 통일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할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엄청난 노력이 들 거예요. 각각 가정마다 다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재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협조적일 거라는 가정하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된장찌개 레시피가 되게 좋은 레시피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전국에 이걸 퍼뜨리고 싶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고 싶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왜 그렇죠? 팩토리 패턴을 안 썼으니까. 자, 근데 팩토리 패턴을 쓰면 어떻게 되죠? 자, 애초에 만약에 이런 구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집이 된장찌개를 만들 줄 모른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공장이 있네요, 공장. 공장이 있고, 여태까지 몇백 년 동안 모든 된장찌개를 어떻게 한다? 이 공장한테 요청을 해서 배급받는 구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이 모두 된장찌개 먹고 싶으면은 공장이 사서 먹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라면 당장 여러분이 내일이라도 뭘할수 있어요? 내일이라도 뭐할수 있다? 내일이라도 된장찌개 레시피를 최신 업데이트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자, 된장찌개 레시피가 있었어요. 된장찌개 레시피 버전 1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버전 2가 정말 좋은 게 있어서 버전 2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하기 굉장히 쉬워요. 이 공장 가서 공장장한테 레시피 떡 던져주고 내일까지 바꾸세요 하면 바꿀 수 있죠. 하지만 잘 보세요. 자,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물질이 나오는 그런 결함이 발견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다? 여러분이 또 하루 만에 바꿀 수 있죠. 왜냐? 여기 들어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 민주적인 사회로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각 가정에 자율은 없는 겁니다. 모든 걸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건 인간들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객체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통제라는 말을 제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잘못 오해를 했었어요. 여러분, 통제하면은 보통 어떤 느낌 드시나요? 통제? 통제라는 말은 저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었거든요. 통제? 뭔가가 자유가 억압되고 뭐, 통제를 안 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통제는 압도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쵸? 왜냐면 억압되는 느낌 들잖아요? 이제 개발에서만큼은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모든 걸 여러분이 손끝에 뭔가 컨트롤할 수 있고, 뭔가 쉽게 좌지우지할 수 있고, 뭔가 이제 여러분이 뭔가를 다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뭐한 거예요? 자. 뭐야. 그쵸, 여기 있죠. 원래라면 공장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렇게. 자, 누군가가 뭐라고요? 야, 청동오리 좀 만들어 줄래?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된다? 여러분 이거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셋 비행 아이템 요걸 해서 요걸 넣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나요? 아, 요거는 한 줄로 합치죠. 이렇게 이걸 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돼요? 종류도 해야죠, 종류. 종류를 뭐예요? 청둥. 자, 청둥오리가 필요할 때마다 뭐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다 복붙에 쓸 거예요. 청둥오리가 필요할 때마다 복붙합니다. 자, 근데 어느 날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얘기가 나왔어요? 야, 날개 비행 아이템 말고 날개 비행 아이템 말고 털 날개 비행 아이템 바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조퇴해야 돼요? 여기 들어가서 고치고, 어떻게 고치죠? 여기 들어가서 고치고, 여기 들어가서 고치고, 여기 들어가서 고치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공장이 있으면 뭐가 좋죠? 아시겠죠? 공장이 있으면 어디만 고치면 돼요? 끝입니다. 네. 이거 뭐 약간 아마 내 질문 주신 분은 깔끔한 설명을 아까 원하신 것 같아요. 그 장단점, 장점은 뭐다? 장점은 객체 레시피를 에 대한 중복을 없앨 수 있다. 객체는 여러분 사용하는 것보다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객체. 근데 그런 객체 만드는 거를 뭐예요? 에 대한 중복을 없앨 수 있다. 단점 뭐예요? 단점. 자세한 내막이 가려진다.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좀 약간 주먹구구 방식이지만 이렇게 만들면 뭐다? 아, 청둥무리는 아, 이렇게 만드네 라는 게 그냥 여기서 바로 읽히죠.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리 공장 여기다가 뭐야? 청둥 이렇게 하면 뭐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먹는 짜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죠. 그런 단점은 있죠.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코드는 몰라도 되는데 개발자인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되는 과정이라면은 조금 약간 소스코드 파악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런 사소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다? 자세한 내막이 가려진다. 근데 이거는 서로 약간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단점입니다. 네. 큰 단점은 아니에요.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자세한 내막이 가려지지 않고 바로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그냥 쓸 거야. 네.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이 장점에 비해서 되게 희미한 단점입니다. 이게 작은 단점이 아니라 이 장점에 비해서 네. 이 장점에 비해서 얘가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네. 얘를 위해서 일부러 팩토리 패턴 안 쓰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